오늘은 국립대학 교수의 치졸한 행태에 대한 보도로 시작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저지르는 비리 가운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떼먹는 사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오늘 충남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려 2억 7천만 원의 인건비를 떼먹은 충남대 교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또 수업을 방해한 중국 유학생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식물자원학 분야를 전공한 한 교수연구실입니다. 해당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프로톡스벼의 농업특성평가 등 58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대학원생 등 학생 연구원 12명을 참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건비 수억 원을 떼먹은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석사 과정생은 100만 원, 박사 과정생은 1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무려 2억 7천여만 원을 떼먹은 겁니다. 교수의 파렴치함을 참다 못한 대학원생의 제보로 횡령 사실이 들통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충남대 국감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따져물었으나 이진숙 총장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고 공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연구비,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빼뜨려가지고 교수에게 다시 준 거죠? 네. 교수님이 그러면 횡령한 거죠? 맞습니다. 그 교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 수사 의뢰가 된 사안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고 계세요? 예, 아직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 돼서 징계위원회에서 그 통보를 받은 뒤에 처리하기로. 충남대 국감에서는 또 중국 유학생들이 화상 수업 도중 센카쿠 열도 분쟁을 뒤집사봐 수업을 방해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유학생들의 도를 넘는 체제 선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충남 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N번방 사건에 연루된 천안과 아산 교사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학생과 학부모가 받았을 충격 뭐 엄청나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엄중하게 기준 적용해서 징계 절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4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청렴도 평가 등 도덕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TJB 이인범입니다.